안녕하세요, 지유튜브입니다. 지난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오랜만에 5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골을 기록하며 리그 11호 골이자 시즌 12호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FA컵에서 미들스브로와의 경기에서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EPL 득점 랭킹 4위, 공격 포인트는 전체 2위를 기록하며 그가 가진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오다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찬데요. 경기 초반 나온 에버튼의 자책골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한 토트넘, 이후 4분 뒤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점수를 벌리는 골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BBC를 포함한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전하며 손흥민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수월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BBC의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선취골 이후 빠르게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해리케인이 돌아선 순간 손흥민은 영리하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클롭세스키가 그 길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수는 볼터치를 통해 박스 가장자리에서 볼을 잡았고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순간 조던 픽포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 도어티가 경기를 풀어주기 시작하자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스코어스.com에서도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를 두 골을 기록한 케인과 함께 9.5점을 주며 최고점을 주었고, 비교적 이른 시간 교체된 손흥민 선수는 7.9점을 받으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된 이 경기는 경기 후 공개된 현장 영상으로 인해 뒤늦게 과열되고 있는데요. 바로 분노한 에버튼 팬이 손흥민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영상입니다. 현지 팬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한 후 동료들과 모여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포즈인 카메라 찰칵 한방 박아주고 축하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뭔가 발에 치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 손흥민 선수의 발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 이것은 분명히 관중석에서 날아온 물병이고 이게 발에 맞은 것입니다. 물병이 아닌 다른 물건이 선수의 몸에 맞았다면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여도 모자르지 않은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엄지척을 날려버린 후 담담히 물병을 집어들고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런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한 주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며 경기 중 물건을 투척하는 팬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에버튼 팬들은 이번에는 원정까지 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그가 골을 기록하자 물병까지 던지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흥민 선수가 이에 적극 항의하여 일이 커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상대팀에게 야유받는 것이 에이스의 숙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상대편 팬들을 위로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경기를 진행하였다. 아시아 선수로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지만 실력으로만 모든 것을 극복한 그를 더 많은 축구 팬은 응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많은 축구 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케인과 함께 EPL 최고의 듀오가 된 그들이 아직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어차피 토트넘에서 우승 못할 텐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출해서 코베 맨시티나 리버풀의 주전 스쿼드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현지에서도 이런 소식이 꾸준히 나올 정도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컵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탈락하는 토트넘. 이번에는 과연 챔스에 나갈 수 있을지 지니튜브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란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튜버였습니다.